안녕하세요. 나가야 산다 MJ입니다. 오늘 저희는 창녕에 있는 허쉬 캠프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멋진 캠퍼분들이 아주 많으신데요.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러 가나요? 세팅의 대가. 예, 그리고 정말 좀 심플하고 깔끔한 세팅을 즐기시는 캠퍼가 있어서 그분을 한번 만나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처음 캠핑을 시작하려고 할 때 뭔가 예쁜 것도 보여줘야 되고 뭔가 깔끔한 것도 보여줘 제시해야 될 때 항상 이분을 저는 추천을 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캠핑 세팅에 뭐 샤방샤방한 느낌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안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뭐 완전 미니멀하게 가시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아 조금 뭐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보면은 세팅 자체가 조금 고급스럽네. 네, 이런 느낌이 오는 정도의 세팅을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 아이씨, 캠퍼를 만나다. 자, 캠퍼를 만나다 캠마닝. 같이 캠퍼를 만나다 캠마닝 같이 해야지. 캠퍼를 만나다 캠마닝. 캠마닝. 자, 소중한 캠퍼를 만나러 출발합니다. 당연히 의자는 필수겠죠. 자, 저기 멀리 보시면은 볼 때부터 뭐가 심플한 맛이 느껴져요. 네, 네, 아, 네, 아들입니다. 어? 내가 앞쪽이 날라갔어. 아빠 한쪽만 하니까. 알았어, 꼽아줄게. 피하는 거 왜?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드디어 캠퍼를 만나러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부산에서 온 PSY2378입니다. PSY2378. 아마 그 저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한 번씩 그 세팅이라든지 캠핑의 스타일을 한번 보셨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어떤 캠핑을 추구하시는지 살짝 엿보고 옵니다. 엿보고 오는데 아, 횟수가 일반 횟수는 그냥 뭐 비교 대상이 되질 않아요. 저희조차도 캠핑 횟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던데 보통 연에 한 몇 회 정도 캠핑을 가십니까? 뭐 특별히 계산해 본 적은 없는데 예. 그냥 매주 한 번씩은 가는 것 같아요. 틈나는 대로. 예. 제가 원래 이제 이런 답이 나오면은 제가 한 번도 여쭙지를 않는데 아, 이 횟수로 따져서 평일도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제가 주 1회가 아닌 듯 한데 직업상 예. 매주 주말을 쉬는 게 아니라서 예. 뭐 평일에 쉴 때는 평일에 가고 예. 주말에 쉴 때는 또 주말에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캠핑을 시작한 지는 언제쯤 시작하셨습니까? 예. 한 10년 정도 다니고. 10년? 네. 아, 10년이라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모든 세팅들이 없었을 때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 굉장한 시점이 오래전부터 시작을 하신 건데 이게 캠핑을 시작하셨을 때 보통은 뭐 가족분 중에 한 명이라든지 형제, 자매, 예, 그리고 친구, 지인, 회사 동료 이런 시작의 계기가 있기 마련인데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셨나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다들 비슷하게 뭐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예. 저희도 가족들과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예. 가족 세미지 그렇게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 시작 자체를 어떤 지인분들이나 이런 건 추천이 아닌 직접? 네네네. 예,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냐면은 지인이 누가 캠핑을 하고 있다, 누가 가족 여행을 간다 하면 그런 스타일에 묻어서 따라가면 되는데 예, 개인이 직접 자기 혼자 찾고 스타일을 추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어려워요. 예, 굉장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 혹시 그러면 오늘 같은 세팅 같은 경우는 이 기본적으로 미니멀하지만 이제 오토캠핑이라든지 예, 차량이 사이트에 와야지만 근접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세팅인데
추가하시는 저 캠핑은 뭐 백패킹, 오토 캠핑 뭐 네, 예. 그 가끔 백패킹도 다니고 아, 예, 예. 근데 거의 대부분은 주로 오토 캠핑 위주로 다니고 있어요. 아, 주로 예. 오토 캠핑.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백패킹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멋진 세팅이 나오기가 조금 힘들어요. 미니멀 이상의 수준이 가야지 이제 이런 이제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장면이거든요. 아, 오늘 그 컨셉이 어떻습니까? 사실 약간 밀리터리 느낌을 조금 내고 싶긴 했는데 예예 예, 밀리터리 예. 느낌. 그런데 뭐 예. 지금 테이블이나 뭐 이런 게 우드 제품이 좀 예. 들어가다 보니까 그 느낌은 잘 안 난 것 같아요. 아, 근데 보통 밀리터리 느낌이 나게 세팅을 하려면은 우드보다는 스텐이 좀 뭐 괜찮은 건가요? 어떤 재질이 어울리는 겁니까? 일단 수납 가방이라든지 아. 뭐 이런 박스나 이런 것도 다 카모 아. 패턴이 들어간 그런 제품들로 좀 세팅을 해야 그 느낌이 나는데 오늘은 밀리터리는 좀 아니네요. 그냥 미니멀, 네. 미니멀 세팅으로 아. 좀 봐주셨으면 이게 지금 ICT부터 해서 이게 뭐라고 하죠? 박스? 알루미늄 박스. 알루미늄 박스부터 네. 해서 스탠드 재질이 좀 들어가니까 이거는 이제 오늘은 밀리터리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준비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고요. 네, 하다 보니까 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캠핑 횟수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세팅을 떠나가지고 장소에 대해서 고민을 또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예. 지금껏 캠핑을 가시면서 추천하는 캠핑장 또는 노지도 괜찮습니다. 노지는 네. 지역까지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지라면 우선은 캠핑장은 예. 제가 그 가을 캠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예, 예. 예, 단풍캠. 아, 단풍캠. 예. 가을을 제일 좋아하는데 예. 지리산 쪽에 있는 예. 달궁 자동차 야영장. 아, 예, 달궁 단풍이 최고인 것 같아요. 거의 뭐 예. 매년 가고 있어요. 솔직히 이제 시즌이 되면은 단풍이란 것이 뭐 몇 달, 한 달, 두 달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예약도 참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요즘 캠핑 용품 살 때도 당연히 지금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예. 예. 네. 아, 그때 단풍캠. 연습했던 거를 예. 예약할 때 또 그 기술 또 쓰고 예. 아, 힘들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구해야만 내가 가질 수 있는 장비들을 예, 보통 추첨제로 간다든지 초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캠핑장 예약을 하실 때도 예, 그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굉장합니다. 그 만약 노지라면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뭐 집이 부산이기 때문에 예. 좀 웬만하면 좀 가까운 데 위주로 다니고 있고 예. 뭐 낙동강 근처에 있는 예. 뭐 수변공원이라든지 예. 아니면 멀리 가면 그 한 밀양 정도 예. 뭐 그런 공원 위예송림 같은 예. 그런 장소로 찾아가고 예. 아, 지금 낙동강 근처라든지 예, 아니면은 부산 근교에는 솔직히 이제 할 만한 곳이 잘 없긴 없는데 바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노지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죠. 좀 예. 힘든 거예요. 예. 아, 그러면은 아까 달궁 자동차 양장을 저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단풍 하나는 정말 멋진 곳입니다. 그러면 아까 노지 말씀하신 곳 중에 어떤 점이 좋아서 찾게 됐습니까? 우선은 노지라고 해도 화장실이 좀 있어야 돼요. 아, 화장실. 예, 예. 제가 오늘도 가족들하고 왔잖아요. 예, 예. 애기랑 도 같이 왔고. 예, 예. 예. 그래서 당연히 화장실이 좀 해결이 돼야 되고 그 시즌에만 좀 볼 수 있는 벚꽃이라든지 아, 뭐 단풍이라든지 뭐 예. 이런 그리고 강이 보이는 곳이라든지 예. 뭐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예, 찾아다니고 있어요. 일단은 편의시설 위주가 아닌 일단 계절에 맞는 그 풍광이 나오는 곳을 찾아가시는 그게 제일 좀 좋은 맞죠?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 이제 캠핑의 이제 제일 기준점이 되다 보니까 네. 예, 찾아간다는 자체가 맞습니다. 캠핑하시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기상 환경의 변화도 좋고 어떤 누군가와 함께 가서 뭐 있었던 일이라든지 네. 뭐 하나의 실수가 있어서 그날이 뭐 최악이 되었든지 예, 안 그러면 뭐 최고의 날이었든지 그런 아마 에피소드 혹시 있으신가요? 먼저 일단 안 좋았던 예.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자 최악의 하루 노지를 자주 가는데 예 노지 뭐 사실 그렇잖아요 뭐 네. 알박기 텐트라든지 아 그다음 화롯대 없이 땅에서 불을 피우고 예. 땅불 피우고 그리고 쓰레기 예. 투기하고 그런 부분들 볼 때마다 너무 좀 캠퍼로서 좀 마음이 아프고 아 맞습니다 네. 예. 사실 그것 예. 때문에 좋았던 장소가 막혔던 곳이 너무 많거든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아 너무 마음이 아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알박기, 알박기라는 거는 뭐 풍광이 아주 좋은 최고의 명당 자리에 실제 그 현장에서 캠핑을 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그냥 사람이 없는 텐트를 설치를 해놓는 거죠. 예, 그게 관리가 또 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흉물스럽게 변하거나. 그러니까요. 예, 아, 그건 이제, 예, 이거 좀
대책이 없겠습니까? 이걸 뭐 뜯어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그런 예.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특별히 뭔가 뭐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힘들죠. 뭐 그런 게 크게 예. 없더라고요. 예. 예. 아무래도 이게 재산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쓰레기라고 판단이 안 되면 치우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오, 아, no. 예, 결국에는 막히. 해결이 안 되고 막히는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예. 자,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듯이 최고의 하루 어떤 날입니까? 뭐 사실 뭐 이런 좋은 장비 뭐 예쁘게 예. 세팅하고 이런 것보다 누구랑 같이 캠핑을 했느냐가 아.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캠핑을 맞아. 하면서 예. 좋은 분들 되게 많이 만나고 예. 알게 된 지인분들도 되게 많은데 예. 누구랑 가냐에 따라서 그 캠핑 되게 재미도 달라지고 되게 아. 좋아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자연에 가는 풍광도 보러 가지만은 싸이님께서는 가족 캠핑을 하시는 분이에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캠핑을 하시는 분이고 그 누군가가 가족이 아닌 또 다른 분 예, 그를 만났을 때 또 쾌감들이 있죠. 야, 저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러 캠핑 가는 건 아닌데 캠핑을 가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즐거움이 좀 배가 되더라고요. 네, 아. 맞습니다. 자, 이 지금 한번 화면에 어디까지 당기는지 모르겠어요. 펠리녹스의 터널 텐트 중에서도 로고가 이제 네이버우드. 네네. 이게 이제 한정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네네. 네. 이것도 굉장히 귀한 텐트인데 이게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 이 캠핑의 세팅에 대해서 또 민감하게 또 반응하시고 예, 그걸 즐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걸 여쭈면은 굉장히 또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 게 만약에 지금 가지신 소장하고 계신 제품 중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끝까지 가져갈 것 같다, 남의 손을 타게 내가 팔지 않을 것 같다라는 장비가 혹시 있습니까? 일단 뭐 지금 보시는 예. 이 터널 텐트는 아. 제가 끝까지 가지고 갈 거예요. 아, 네. 터널 텐트에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어서? 아, 제가 약 10년 동안 캠핑하면서 사실 원터치 텐트 예. 거의 한 4년, 5년 이상을 썼거든요. 예. 원터치로 굉장히 편한 세팅에 거의 뭐 신경을 안 쓰고 예. 되게 편안하게 가족 캠을 즐기는 그런 스타일로 캠핑을 하다가 예. 이 터널 텐트를 쓰면서 예. 갑자기 스타일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때 그 시기에 예. 인스타도 더 조금 더 활발히 활동도 하고 아. 많은 분들도 늘어나고 약간 아. 다른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아,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텐트를 기존에 쓰던 것과 내가 다른 텐트로 바꿈으로 인해서 다른 얻어내는 것들이 많았다. 사람도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었고 장소도 변경될 뿐더러 네. 아, 아니 세팅도 많이 바뀌었겠습니다.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원터치하고는 뭐 예, 예. 완전히 바뀌었어요. 실제 그 뭐 SNS에서 터널 텐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거의 아마 이 텐트가 나올 것 같아요. 좀 많이 썼어요. 한 2년 정도 예. 썼거든요. 예. 거의 시초로 사신 것 같은데. 정식 발매하는 날 바로 샀고요. 예. 그리고 뭐 사자마자 바로 리셀 같은 건 고민 없이 예. 바로 실사용했습니다. 예. 예. 당연히 이거는 내가 가진 장비 중에 원픽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지만은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쉽게 구매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네.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캠핑을 시작하거나 장비 중에서 안 가졌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 하나 정도는 당신이 사도 괜찮을 것이다.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구하기 힘든 거 말고는 없을까요? 그렇지, 강추할 때. 텐트 중에서요? 아니요, 캠핑 용품이든 텐트든 상관없이. 텐트 추천? 아, 텐트로 가시죠. 예. 좀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텐트는 캠핑하면서 예. 뭐 원터치부터 이런 터널 텐트 아니면 또 다른 처음과 끝까지 가신 분이야. 되게 예. 뭐 더 큰 사이즈의 예. 돔 텐트까지 좀 예. 많이 예. 사용을 해봤는데 요즘은 사실 SNS나 이런 걸로 통해서 인스타로 통해서 예. 되게 처음부터 좋은 장비를 많이 마련하시더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캠핑 시대에 맞는 것 같아요. 딱 시작하자마자 테이블, 예. 뭐 텐트 이런 거 다 예. 되게 좋은 걸로 하시던데 예. 제 생각에도 만일에 하신다면 예. 좀 메이커 있는 예. 어디를 가지고 가도 멋스럽고 아. 튼튼하고 예. 안정감 있는 그런 텐트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 뭐 예로 들면 쉘터를 원하시면 예. 뭐 힐레베르그의 뭐 아틀라스 뭐 아니면 펠리녹스의 노나돔. 다 들으셨죠? 지금 뭐 이제 좀 대중적인 거 하나 골라달라니까 지금 제가 사고 싶은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예. 근데 아틀라스는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예, 지금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제 한번 또 이제 한번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게, 이렇게 캠핑을 오래 하시고 장비에 대해서 또 소장을 또 많이 하신 분이 내가 만약에 가지고 싶은 장비를 하나 말했을 때 나오는 그 장비가 실질적으로 정말 좋은 장비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금액이고 뭐 이제 디자인이고 따라서 어떤 기능이든 뭐든 포함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터널을 사고 사용하시면서 이 아틀라스하고는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진 않나요? 다 쉘터의 기준이라 보면은 왜 아틀라스를? 근데 사실 아틀라스하고 이런 예. 터널 텐트하고는 도움과 터널 형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 아틀라스는 사실 뭐 뭐 강풍이라든지 예. 뭐 폭우나 뭐 여러 되게 안정감 예, 예. 있는 텐트 뭐 예, 지금 터널 텐트는 예. 지금 인터뷰하면서도 바람에 지금 흔들흔들 하잖아요. 지금 약간 불안해. 아 근데 이 정도 흔들리면 네. 이제 가이라인을 잡으셔서 그런지 흔들림이 거의 없어요. 아, 저희 제가 느끼기 그런데 이게 저번에 다른 사용자분께서 터널 텐트를 사용하시는데 아무래도 바람의 영향을 좀 받더라고 말씀을 또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얘를 쓸 예. 때는 항상 출발하기 전에 예. 기상 상황을 항상 좀 예. 예보를 보고 와요. 예. 네. 하지만 그 공간감은 최고에 가깝다는 거. 아 그렇죠. 예, 거의 뭐 수직이 가까워서 예, 굉장한 이 텐트인 것 같습니다. 가족 캠핑에는 뭐 이런 예. 형태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아 가족 캠핑 가실 때 보통 몇 분이서 가시나요? 딸이 둘이 있는데 예. 큰 딸은 지금 중학생이라서 예. 잘 못 따라오고 아. 초등학생 막내 딸하고 와이프하고 예. 이렇게 세 명이서 3인 캠으로 좀 다니고 아. 있어요. 보통 가족 아이와 함께 하는 캠핑에서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오면은 잘 안 간다 하더라고요. 예, 저희도 이제 그렇죠. 이제 9살이라서 애가 그 다음 뒤에는 안 따라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뭐 몇 년 안 남았을 것 같은데 더 예. 더 좋아하실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좀 캠핑하고 좀 별개 얘기인데 아, 계속 그 선글라스 안 끼고 계시다가 이제 지금 촬영 시작하고 나서 끼신 이유가 아, 괜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아, 뭐 예. 특별한 건 아니고 예. 좀 성격이 약간 부끄러움 많이 타고 아, 조금 예. 아 제가 좀 그런 부끄러움 많이 타서 네. 평생 선글라스를 끼본 적이 없거든요. 아, 껴보시면 되게 마음이 편하네요. 아, 네. 아 예. 참고했어요. 다음에 구입을 아주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캠핑을 가면은 빠질 수 없는 것이 자고 먹고 놀고입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먹고라는 게 있는데 아까도 보니까 이렇게 가족분들끼리 식사 요리를 하시고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캠핑을 가시면서 내가 제일 자주 즐겨 가져가는 요리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캠핑 가서 이 음식이면은 간편하면서 잘 먹을 수 있다든지 예, 그런 요리에 대한 팁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예. 편집하지 마시고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와이프가 요리를 예. 좀 되게 잘하는 편이라서 아~ 뭐 특별히 저는 예. 뭐 가리지 않고 뭐 다 맛있게 먹고 있고 예. 예, 뭐 되게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예. 와이프가 하는 음식 중에서 예. 되게 솥밥 다양하게 넣어서 만들어주는 솥밥 뭐 스테이크라든지 그렇죠, 예. 두릅이라든지 무라든지 아~ 이런 예. 거 넣어서 만들어주는 솥밥이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게 요리라고 하면은 음식이나 안주, 반찬이 나와야 되는데 솥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람은요 밥만 맛있게 돼도 김치만 있으면 밥이 맛있어. 그래서 밥을 잘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건 맞잖아요. 아 그렇죠. 솥에 밥을 하는데 거기에 아 지금 가족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전에 아이들에 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영양이 있는 거 올려주는 뭐 그 정도로 해석을 아마 안 되겠냐 싶어요. 확실히 그럼 영양밥으로 가겠습니다. 예, 굉장히 바람 부는 날 터널 텐트 위험합니다. 아, 예. 많이 예. 흔들리면 뒤에도 좀 잡아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요. 캠퍼가 아름다운 장소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싸이님께서는 누군가와 함께 갔을 때 그 기억이 참 좋았다라고 사람과 함께 하는 캠핑에 대해서 추억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순간 그냥 순간에 떠오르는 캠퍼. 요즘 최근에 저랑 가장 예. 자주 많이 다니고 있는 캠퍼인데 예. 인스타 닉네임이 예. G셰프라고 G셰프. 예. 저보다 동생이고 아이디처럼 실제 현업 예. 셰프로 일을 하고 아, 있어요. 아, 그래서 G셰프. 네. 아, 예. 요즘 거의 뭐 두 번 가면 한 번은 같이 다니고 예, 예. 네. 그리고 그 동생 때문에 예. 항상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아 셰프와 함께 하는 캠핑 와 예 멋지네요.
그래도 뭐 와이프 음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최고인데 요거 이제 악의적인 편집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자 그러면 그 GCP에게 한마디. 다음 캠핑 또 함께하고 또 오래오래 예. 같이 다녔으면 좋겠어. 아 멋집니다. 셰프와 함께하는 캠핑 이거 정말 부럽기도 하고 이 굉장한 내용인 것 같아요. 캠핑의 좋은 점 다섯 글자. 제가 처음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고 예. 다섯 글자로 하면 가족과 추억. 뭐 이거 더 이상 없는 거 가장 큰. 제가 이거 부연 설명 더 달지 않겠습니다. 가족과 추억. 저희 가족 캠핑하는 사람이라서 예, 가족과 함께 그 시간과 공간을 공유한다는 거 예,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인 거 저도 감사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되면 다가오는 캠마니 퀴즈 타임! 퀴즈 타임! 경남 창녕의 허씨 캠핑장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퀴즈를 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경상남도 창녕군입니다. 경상남도 창녕군을 상징하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경상남도 창녕군을 상징하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자, 오지선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자, 1번. 가시나무. 2번 벚나무. 3번 느티나무. 4번 은행나무. 5번 동백나무. 가을에 왔으면 바로 아실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다 푸릇푸릇 이제 세입이 나고 있어가지고 뭐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예, 예. 예, 뭐 예. 몇 번이었지? 3번 은행나무? 4번이 은행나무. 그럼 4번 하겠습니다. 4번 은행나무. 이거 뭐지? 정답. 이걸 어떻게 맞죠? 가을에 왔으면 자 상품 전달하겠습니다. 이 상품은요. 이 상품은 에코세미, 예, 에코세미사에서 만든 저 샤워 타올입니다. 예, 샤워를 하기 힘들 때 샤워 티슈가 샤워 이제 물티슈가 아니고 샤워 타올이거든요. 사이즈가 이제 타올만한 사이즈에 다가오는 여름에 막 모기라든지 해충에 대해서 이제 방지하는 성분이 들어 있고 그 성분 자체도 아주 무해하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예, 뭐 또 얼굴에 닦기에도 전혀 뭐 문제가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아웃도어 생활을 즐기시는 싸이님에게는 충분히 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예, 어떤 누구를 위해서 뭐 축하나 감사의 말씀 전할 내용이 있으시겠습니까? 자주 예. 다니고 있는 G셰프. G셰프. 예. 그 동생이 예. 올해 진급을 했어요. 아 진급.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 예.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전해 한 번 더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 진짜 축하드리고 오늘 이 촬영을 부탁드렸지만서도 제가 오히려 이제 캠퍼 싸이 캠퍼님의 안에 또 설명도 좀 듣고 싶었고 또 캠핑을 또 같은 공간에서 하고 있다는 게 조금만 더 바꿔. 조금 같은 공간에서 캠핑을 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즐겁습니다. 예. 그리고 촬영에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캠퍼를 만나다 캠마니. Shine, shine, shine.